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미미미미 쿵! 35번째 이야기! 나는요! 반피대장! 사슴벌레들의 집. 하하. 어? 어? 체크가. 어머나. 담피 대장 오랜만. 어 그래 오랜만이야 찰카가. 저기 근데 너랑 팟 어서 여기를 떠나줘야겠어. 사슴벌레들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있거든. 어머나 나를 왜? 어 그게 너랑 팟이 괴물이라고 착각하고 있거든. 야호! 팟 멈춰! 뭐? 안 들려! 멈추라고! 뭐라고? 응? 어, 정말 아무튼 어서 돌아가 있어. 여기 재밌는데. 단피 대장 무슨 일인데 그래? 일단 내려봐. 갑자기 왜 그래? 응? 그게 지금부터 무조건 탄피 대장 말을 듣는다. 대장? 그래 너도 어서 집으로 돌아가. 보소 탄피 대장 너 갑자기 진짜 왜 그래? 응? 어, 괴물에게 명령을 해. 내 부하들이야. 오, 괴물이 부활해. 우와. 그래, 그렇게 가는 거다. 나는야 탄피 대장. 모두들 내 부하들이지. 아이고 참 누가 부활하는 거야? 아. 아무튼 괴물을 물리쳤으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지? 그럼 당연하지. 경차! 경차! 기차 더 타고 싶은데. 바쁘다 바빠. 탄피 대장!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? 그게 나중에 설명해 줄게. 지금은 좀 바쁘거든. 탄피 대장! 어디 가는 거야? 우와, 진짜 높다. 저긴 뭐 하는 곳이지? 쿵아, 우리도 올라가 볼까? 좋아! 근데 잘 올라가네? 와. 어라? 아이 뭐야? 어서 못 열어? 문이 참 딱딱하네. 아이 장난치지 말고 어서 문 열어. 그런데 누가 네 부하라고? 아유 그게 뭐? 내가 대장 맞잖아. 그래? 그럼 못 들어오고. 뭐야? 탄피 대장 왜 저래? 알았어. 뭐 취소. 취소. 당연히 그래야지. 어서 들어와. 힘들어. 모송이 너 정말. 탄피 대장도 지난번에 나한테 그랬잖아. 아 참. 고마워. 그러면 하늘배 만드는 거
도와줄 거지? 그럼 당연히 도와줘야지. 우와! 잘 됐어! 우와, 드디어 사슴벌레 마을에서 하늘벨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. 친구들,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.